XSFM입니다. IDWK.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도 그 연말이 돼서 익명의 은행원께서 달력 달라고 하는 진상 고객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세대인 우리들은 이 문제를 잊은 적이 오래됐지만 기억해보면 연말에는 달력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임종린 지회장이 주신 파리바게트 노조 달력이 들려있습니다. 네, 방송 듣고 갖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맨 뒷장에 보면요. 섹션이 써있는데 노동해방이라고 써있는데요. 노동해방 칸을 열어보면 저는 방금 퇴근했습니다. 크게 써있어요. 자기 자리에 얹어놓으라고 이렇게 써있나 보죠? 예. 밑에 퇴근 이후에 연락은 되도록 삼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있고, 제일 재밌는 건 그 뒷장에 있는 식사 중 칸이에요.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밑에는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무급인데. 일시키지 말란 소리예요. 다 하거든요, 지금. 조성 소장이 말했던 대로 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꾸고 나면 하등 쓸모없는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유급이니 일해. 이런 식으로 시킬까봐.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레어템을 갖게 됐고요. 크리스마스에 그것은 알기 싫다고요. 전국 화학섬유 식품산업 뭐 IT 타투 등등의 노조 산하의 타투이스트 유니온의 도희 지회장님하고요. 네이버 공동성명의 오세훈 지회장님하고요. 파리바게트 지회의 임종린 지회장님하고 앉아있습니다. 시사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사실이 오랫동안 해온 얘기가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디어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연대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으로 좁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나쁜 일인 아파트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어떠한 좋은 시설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가장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조가 나서서 무언가를 했는데 나쁘게 된 일들을 보통 크게 보여주고 포털은 그런 기사를 선택하거든요. 어른으로 커오면서 연대를 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 그래서 힘을 키우면 나쁜 일이 생기나 봐 라고 믿으면서 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세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노조를 만들고 노조위원장이 된 다음에 연대를 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신경 쓰이는 게 많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전화상담, 문자 알림, 우편 발송으로 입학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세 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건강기능식품 광 야왕 데이.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 네이처? 광고를 하러 밖에 있는 윤세민 에디터를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XSFM은 나날이 발전해서 이제 제가 스튜디오 밖에서 광고를 녹음하는 날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밀도를 못 이기고 튕겨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평산네이처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요.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깎아준다는 네. 말이죠. 평산네이처 야왕 최대 50% 할인입니다. 네.
물론 이 제품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적당하거나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싼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가 적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광고가 신경이 쓰였는데 언제 한번 사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는 한은 에디터도 삽니다. 디메이트는 최대 30%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황비누. 이리 광고 홍보는 없어 그렇지 유황비누 써보신 분들 엄청 좋아하는 것이 손을 씻고 나서 손이 촉촉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촉촉한 게 심하면 이제 지옥에서 유황불에 녹아내리게 되는데 옳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아주 네. 효과 좋은 유황비누 역시 3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평산네이처가 세일이나 행사가 조금 없었어요. 잘 팔렸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특히 이 ES 유황비누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팬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 무시하냐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닦일 겁니다. 지금 많이 사서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액세스몰로 오시고요. 그렇습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IT 대기업 말고요. 종래에 뭐 유통업, 건설업, 뭐 증권업 이런 거 하던 대기업들 있잖아요. 승진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해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승진 안 하는 게 편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꽤나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할 일과 이권과 관련된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 실로 머리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피곤합니다. 협상은 사측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협상하는 사람들은 앉아있을 때 동일한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몸에서 영혼이 몇 번 빠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지회장들은 이런 일을 좀 자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얘기부터 할 겁니다. 네이버는 직원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계열사 전체로 따지면 한 12,000명 정도? 네이버로 따지면 4,000명? 네이버 본사랑도 할 일이 많은데 네. 다른 자회사와 손자회사와도 얘기를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조합원도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협상할 때 괴로운 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조합원들 의견 듣는 거야 뭐 그건 제가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거기까지는? 네, 그건 괜찮고 협상할 때 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조합원이 많긴 하지만 과반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조합원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들이 좀 잘 안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많고 워낙 이제 계열사가 많으니까 전체 직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공동성명이 가지고 있는 쪽수가 그러니까 전 계열사로 따지면 너무 많으니까 한 뭐 20%? 25% 정도 되나? 사실 그것도 되게 많은 인원수인데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과반을 넘어야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해도 사실 노동조합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희 생각과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저거는 너희들만의 생각 아니야. 그거는 너희 소수인 그 조합원들만의 생각 아니야. 약간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본인들이 결정하던 것들에 대한 다른 입장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뭐 북유럽도 아니고 네. 무슨 일을 할 때든 다 노조 눈치를 봐가면서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뭐 여전히 인사권 경영권은 아무래도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아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완전 뭐 너무 작은 노조는 아니잖아요. 좀 협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협상력이 모자랄 때 실무에서 느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습니까? 협상장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다 받아들이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몇 네, 가지 카드를 네, 준비하고 네, 들어가서 네. 뭐는 양보하고 뭐는 받아내야지. 네, 근데 또 그것도 어떤 걸 싫어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잖아요. 네네. 저희는 뭐 이 두 개를 다 얻고 싶은데 요걸 더 많이 싫어하면 아무래도 그냥 안 싫어하는 부분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좀 더 조합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좀 많으면
싫어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통적인 대기업 노조한테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네. 산후의 휴가를 일주일을 더 늘려달라. 딱 두 개의 카드를 들고 들어갔대요. 하고 임원과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를 없애달라.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자.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다 본사에서. 그 시시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두 개를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산후를 늘려줬대요. 저는 대기업을 잘 모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회장님 엘리베이터만은 안 된다고. 도인님 크게 웃으셨대요. 뭔가 되게 사무치게 공감하시나 본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들어가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안이 있고 받아들여진 안이 있고 중재한 안이 있고 네. 저쪽에서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협상장 밖에서 나와가지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네,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한테 욕먹을 때 있잖아. 아직은 네. 괜찮아요? 아직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능해요? 어떻게 거짓말하시려고? 네, 힘들다는 걸 이해하는 거겠죠. 네, 아직은. 아직은. 근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뭐 투쟁해서 뭐 리프레쉬가 없고 네. 그런 성과들이 뭐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고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꽤 어려운 일걸요. 완벽하게 막 대단한 성과가 아닌 이상 직원들은 노조가 이걸 했대 이러면서 기억해 주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꿨구만. 왜냐면 편해진 일은 보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불이 안 꺼져야 스위치를 쳐다보지. 뭐 리프레쉬 휴가 같은 거는 워낙에 큰 성과다 보니까 네. 아, 이거 노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알아주겠군요. 네. 그죠. 성공은 잘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파리바게트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니죠. 임종린 지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아, 왜 그래요? 제가 협상할 때 지회장이 협상할 때 짜증나는 점. 그죠. 제가 파리바게트는 아니니까요. 네. 저희는 어쨌든 복수노조 안에서 저희는 교섭권이 없잖아요. 교섭권이 한국노총 쪽 노조에게 있습니까? 네, 그쪽에서 교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따.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이슈들 같은 게 어쨌든 저희도 요구사항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한국노총에서 자기네 요구사항이라고 보내온 거 보니까 콘도를 달라고 하겠다. 직원용 콘도. 근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그 콘도를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저걸 왜 요구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들고 가느냐가 그 조합 혹은 그 정치 세력의 정치적인 패턴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본사 정규직화를 포기할 테니까 콘도를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콘도가 난 그렇게 좋은 거 난 모르겠는데. 거기 핵심 이번 핵심 요구안에 들어갔더라고 이번에 또. 핵심 요구안. 네. 내가 속이 터지죠. 지금 52시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연장수당에 점심시간 이런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서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교섭을 할 때에도 네.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결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이슈 때문에 한국노총이랑 저희랑 만날 일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거 왜 도대체 너네 그 교섭을 하는 건 왜 내용 공유도 안 해주고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노총 측에서 네 잘하고 있다 그러길래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쟁의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피켓팅을 한 번을 하든지 그런 교섭을 하면서도 아무런 그런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서 뭐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건 임종린 지회장님의 말씀이군요. 당신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얻어낼 게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카드들을 들고 들어갔는데 네.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장에 들어가면 협상에 성공할 리가 없는데 왜 아무 액션도 안 보여주냐. 액션조차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너네 가서 쟁의권 따갖고 와. 그러면은 쟁의권만 따갖고 오면 우리가 가서 나가서 피켓팅을 하던 천막을 치던 우리가 할 테니까 쟁의권만 따와 그랬어요. 한국노총 노조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몸으로 겪으셨으면서도 도와주겠다는 신호는 보내셨군요. 왜냐하면 교섭을 해서 뭐 하나라도 받아오면 전체 직원들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섭하지 말고 쟁의권 가서 뭐 파업 우리가 설마 뭐 진짜 파업을 하겠어요? 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카드잖아요. 회사한테 봐 우리 조합원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파업을 할 수도 있는 행동력을 지금 갖고 있어 라는 것도 카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전으로 보면 그 노조의 파업권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는 뭔가 신형 무기라든가 네.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어. 네, 특히 뭐 파업은 아니라도 꼭 쓰겠다는 건 아니야. 집회를 한다든지, 네. 집회를 예고한다든지, 쟁의권을 따오면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울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쟁의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조가. 근데 그 노조가 우리는 쟁의권이 필요 없다. 조합원들은 쟁의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속이 터지죠. 나와서 제가 회사 쪽에다가 일부러 또 얘기를 했어요. 걔네랑 얘기를 했는데 쟁의권이 필요 없다고 하네. 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도 아마도 이제 조합원들한테 찬반 투표 붙이는 게 쟁의권을 따를 때도 그냥 노조가 쟁의권 가질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조합원들한테 쟁의권을 발동할까야 마냐 이제 찬반 투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찬성이 나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어떤 큰 이슈나 작은 이슈나 뭐 어떤 거를 같은 걸 할 뭐든지 할 때 회사에서 반응은 항상 한국노총 측에서 반발한다.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건 들어줄 수 없다. 진짜 뭔 잘못 회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문제 제기를 하면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 그렇다. 최근에 이게 회사가 사실상 뭐 SPC의 경우 한국노총 측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본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고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군요. 그렇게 흘러가서 지금 던킨도너츠에서도 노조를 만들자마자 대화를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한국노총을 끌어왔습니까? 네, 관리자 노조를 또 만들었어요. 관리자 노조를 해서 이게 오세훈 대장님의 답변이 쉽고 짧게 끝난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노총 못 들어와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던킨도너츠로 저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노무 관리를 해서 지금 계속 SPC 앞에 가서 서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SPL이라고 저희 생지 반죽 만드는 공장에서도 저희 화섬 노조에 이제 지회가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는 기존에 그 한국노총이 있었는데 이제 하는 행태를 보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노총이 들어왔군요. 민주노총이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서 너무 웃긴 게 원래 조합원이 관리자들이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민주노총이 이제 지회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입 범위를 관리자까지 늘리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자기네들끼리 대의원대회를 해서 관리자들도 바로 다 조합 가입을 시켜서 이제 또 이제 탈퇴 강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들도 정족수를 무서워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탈퇴를 강요하지. 맞아요 맞아요. 아 가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탈퇴를 강요했다고요 거기도? 지금 SPC 했던 거하고 똑같이 최근에 들은 바로는 그러면 관리자들이 네.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젊은 저 제빵사 이런 사람들 모아놓거나 아니면 따로 만나가지고 네. 은근 협박도 하고 은근 협박이 아니라 최근에 들은 거는 SPL에서는 네. 이제 관리자가 이제 여성 조합원을 불러다가 이제 단둘이 이제 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데 탁 이렇게 노조 탈퇴서를 놓고 써 이런데요 써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안 쓰거나 이제 이러고 있으면 그래? 그럼 그 앞에서 바로 종이를 쫙쫙쫙 찍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이런다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사람들이 이제 탈퇴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걸 기쁘게 하는 월급쟁이는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저는 근데 이런 것들 들으면 화가 나는 게 물론 그런 탈퇴 종용하고 그런 것도 화가 나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탈퇴서를 씀으로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조 가입에 그 썼을 거야. 그걸 사인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렇게 한번 그런 1대1로 부딪혔을 때 한번 지잖아요.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감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노동운동이나 조직화가 펼쳐지거나 실제로 하는 일의 핵심은 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들의 용기를 깨부수는 경험. 그 용기가 깨어져 나간 경험을 쌓는 일, 그거 네.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측은 언제나.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최근에도 어떤 조합원이랑 대화를 했는데, 네. 저희 4번이 8017, 뭐 8018 이렇게 나가는데, 네. 17은, 8017이면 17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고, 8018은 18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라서, 그걸 보면, 노동조합이 직고용 투쟁할 때 언제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조합원이 최근에 갑자기 저한테, 아, 지회장님한테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할 얘기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침마다 너무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을 찍을 때 4번이 뜨잖아요. 그때 이제 17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자기가 버티지 못하고 썼던 게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쓰시냐. 이제 3년이 지났고 그건 그냥 이제 옛날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다. 이거는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거를 사인을 강요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그런 패배감이나 부끄러운 마음 같은 걸 왜 심어주는지. 그 본질을 꿰뚫는 그 순간 화가 나잖아요. 아, 화가 얘네들이 나요. 네. 원한 건 패배의 경험이구나. 네. 아.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임종희 대장님은 그 문장 마무리가 안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한 다섯 번 만났나요? 이제 알겠네요. 예. 네. 타투이스트 노조는 경우가 좀, 케이스는 좀 다르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자영업자들이고,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양반들이고, 네. 교섭 대상조차 없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교섭 대상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입법부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법과 국가와 체제가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협상할 대상이 국가가 돼요. 네. 그것도 힘들고요. 또 하나는 좀 작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아이실에 출연했을 때, 네. 제가 타투를 하면서, 아,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못 버텨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했던 게 손님을 가리는 거였어요. 나와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나는 손님을 가려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게 성공해서 14년 동안 안전하게 지금까지 일을 그렇죠. 잘 해왔던 건데 그런데 협상의 대상자는 제가 가릴 수가 없다는 게 저에게 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게요. 정치를 혹은 이제 이런 시민활동을 바깥에서 평가할 땐 좋은데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물불을 못 가려요. 싫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아마 임종민 지회장님도 지금 모세훈 지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측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평균 이하의 지능이나 평균 이하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랑 협상을 한다는 거는 동물과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아까 밖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진짜요? 네. 예. 그죠? 왜 저 재장을 만나면은 공통의 그 분노가 있어요. 아, 나 이런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게 됐다. 2월 27일 날 타투 유니온 설립을 하고 네. 올 7월 8월까지는 야, 코로나 유니온이네요, 여기. 네.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하고 있는 제 생업인 타투 작업까지 약 30% 40% 정도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했던 업무가 90%의 업무가 소비자나 어떤 신고 사례를 중재하는 일이었어요. 노조 위원장이 되자마자? 네. 소비자 신고 사례를 담당하는 그거 원래 큰 기업 가면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 소비재 회사에 가면 CS 센터의 가장 베테랑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최고 진상 다루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상당수는 손님이 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투신이 법률 없이 급하게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비스업이라는 소양이나 어떤 기본 소양이 아직 교육이 안 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알죠. 이 서비스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수준 차는 너무 크죠. 어떻게 보면 양쪽에 이제 전화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작업자와 또 전화 통화를 해보면 작업자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 소비자가 나쁜 사람인가 그 전화해 보면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이야기를 해보면 이유는 양쪽 다 똑같이 있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인터넷에서 타투이스트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보면 돈을 뜯어낸다. 네, 협박한다.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그걸로 협박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내가 너를 신고할 테니까 배보상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순간부터 본인도 협박이나 갈취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법의 맹점으로 생긴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은 사실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자가 잘못한 부분을 찾으면 그 작업자의 도덕적 오점을 찾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도덕적 우위에 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갑자기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고 이 작업자를 죽음 직전까지 내모는 거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하세요. 지난번 방송에서 알려드린 대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작업자들도 계시고. 예,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작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재를 해드리고 다만 신고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아 그게 그런 결과인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해한다. 이해해 주셨어요. 아. 그런데 그 과정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길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 통화를 하는 게 저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로 가지고 계신 불만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이야기가 결국은 끝나거든요. 아, 이게 혼자 장사할 때는 모르는 시장 전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타투 하면서 녹색병원이랑 같이 타투 예술문화 교육센터란 센터를 내년 2월에 설립해요. 그 병원은 진짜 망하겠네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네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런 서비스라든지 타투 이외의 소양 교육을 전담을 할 생각이에요. 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지금 같은 소비자의 분쟁 사례는 제공은 작업자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협상 상대를 못 고른다는 사례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협상 상대를 고를 수 없었던 아주 힘들었던 사례는 다음 얘기입니다. 한 세 분 정도 있었어요. 세 분, 좋아요. 예. 작업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자꾸 금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제가 기록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액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분류가 아. 되는 거예요. 아. 뭐야 그게. 네. 그래서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동안 10개 넘은 타투를 받고 그 작업자들 순서대로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그 사람이 만만한지 안 만만한지 판단이 섰겠죠. 사기꾼은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경험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씩 전화를 해서 자기가 받은 타투 비용이 한 30배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봐서 한 90만 원 정도에 다 합의를 받더라고요.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싸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전화를 하고 2시간, 3시간씩 통화하고 얼르기도 하고 저도 협박도 해보고. 정말요? 그게 제가 7, 8월까지 전체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자와의 분쟁 사례 뭐 이런 사례에서 건수만 4, 50건 되는 것 같아요. 그 명을 부르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죠. 만만한 작업자를 찾았다고요. 거의 다 20대 초반의 여성 작업자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상태는 지금 당장 돌봐주지 않으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패닉 곱하기 패닉.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조합원도 아니에요.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중재 들어갔던 사례는 참 감사하게도 거의 100% 다 굉장히 예, 합의가 잘 됐고 아이고. 중재가 성공적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 코로나라서 저희가 모임도 한 번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작업자의 근처에 있는 다른 작업자들까지 같이 가입하고 하면서 지금 450명 정도. 아, 가입자가 늘었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입자만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하겠어요. 네. 향후에 어떤 소비자들도 이런 일을 함부로 못하게 혹은 작업자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공부가 됐겠군요. 네. 제가 평생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세 분 정도는 상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저도 참 큰 데미지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짜증인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얻는 경험치가 좀 세다는 게 짜증나는 점이에요. 제가 때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어떤 조직과 활동가 혹은 어떤 정치가들은 때를 묻혀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때를 묻힌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경험치들을 많이 얻어낸다는 점. 네. 그리고 그 협상이나 다툼 과정에서 제가 평상시에는 화성식품 노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하죠. 민주노총 화성식품 노조합. 아, 그 어감으로 덕 볼 때도 있군요.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총연맹은 아마 그런 걸 모를 거예요. 늘 그 단어를 써서. 네. 아,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인생은 한방. 한의학,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 푸드스타일링까지 최고의 교수진들이 만든 약선조리 전문가 과정. 다양한 자격증부터 창업 과정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뤄낸 완성된 커리큘럼. 한 차원 높은 음식 문화를 위한 당신의 선택.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0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지금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도인님이 한꺼번에 해주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관여층이 많이 듣는 방송이니까. 실제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대가 되면 그러한 중요한 일을 천천히 맛보게 되죠. 그리고 해봐도 해봐도 모릅니다. 협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소리만 합니다. 약점 잡어. 이런 말밖에 안 해줘요. 근데 실제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저쪽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길. 그걸 해본 분들과 지금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 잊지 말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꼰대처럼. 도인님이 해주세요. 어, 저요? 네. 가장 경험이 짧은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가장 신나게 떠들어요, 원래. 아까 네. 오세훈 지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협상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는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결과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협상이라는 거는 내가 뭘 내줬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사전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의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10년 걸리거든요. 건당 네. 하나 처리하자면. 지금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구성원 전원에게 네. 이런 거 협상할게요. 네. 라고 알리고 그건 마치 주식시장 같네요. 방법은 못 찾았어요. 방법은 못 찾았는데 왜냐하면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같은 거 가서 결과를 저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면은 괜찮은 결과 같은데 과연 모든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협상도 협상인데 네.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우리 편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조금만 알았으면 여기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를 같이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당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저 협상단은 이러이러한 카드를 쥐고 어떠어떠한 카드가 상대편에서 나오기를 예상하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마인드맵을 짜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조합원 모두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쁜 말입니다만 그 노력 안 하는 노조위원장들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내가 생각한 게 너희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그 세파에 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택했을 순 있죠. 그런 생각은 처음 해봤네요. 오세훈 지회장님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허구한 날 고민하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 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 협상 교섭 들어간다고 하면 본조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긴 해요. 본조랑 그러니까, 화성노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의 주파수라든. 와 산부인과 같은 소리를 하네요. 네, 그걸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뭐 교섭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교섭 끝나고 나면 이런 협상에서 이런 것들이 오갔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계속 교섭 내내 교섭 전에 알리고 교섭 후에 알리고 교섭 전에 알리고 교섭 후에 알리고 그걸 반복하고 아 그걸 화성노조에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노이지장님은 그 조합원들이 또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근데 저희도 항상 어려워요. 그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게시판에 써놓는다고 누구나 읽는 것도 아니고 그쵸, 모든, 문자 자주 보내면 짜증내고 맞아 모든 걸 알리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네.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일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찬반 투표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게 만족스러웠겠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리프레쉬가 얻는 과정에서도 네.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알리는 게 쉽진 않지만 협상할 때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타협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결국 협상의 마지막은 타협이에요. 협상과 타협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경영진이 할복을 해야 만족할 것처럼 굴어요. 이게 항상 마지막 협상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협상은 쌓아나가는 거라는 걸 좀 생각을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순 없어요. 그래서 타협의 과정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어떤 협상에서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그래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마음 편할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대치 전선이 완전히 평행으로 그어지면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 노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의 사정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저쪽이 네. 너무 안 들어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른 노력을 해보면 맞닿을 지점도 있는데 네. 그걸 일부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나아서. 타협을 해서 뭔가를 바꾸면 누군가의 어떤 조건들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타협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욕먹을 용기가 커오면서 저 오늘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이 산처럼 쏟아지네요. 욕먹을 용기 늙어보니까 욕먹을 용기가 있는 어른과 욕먹을 용기가 없는 어른으로 어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욕먹을 용기 없는 사람한테 큰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아무 발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협 협상의 마지막에 타협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원하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욕먹을 용기가 없어서 타협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더 상태는 안 좋아져요, 사실.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조직도 유지가 되고 네. 계속해서 앞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욕먹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둬 보면은 뭐 조합원들 이탈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협을 할 거잖아요. 결국은 타협을 하게 돼요. 힘 다 빠진 다음에. 네, 다 빠진 다음에. 근데 그걸 먼저 염두로 뒀으면 좀 더 빠른 지점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길게 지나가서 타협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그 타협할 때 지점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타협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물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근데 어떻게든 좀 그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해서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뭐 물러날 수 없는 지점에서는 또 다음번 교섭을 예측해 놓고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노조니까 네. 노조라고 하는 건 반발 더 딛고 그 합의하는 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같이 투쟁하고 쟁의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노조에 걸리니까 그걸 잘 쓰되 어쨌든 마지막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고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유저 인터페이스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 게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강력한 노조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어떤 조직의 활동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항상 조합원 전체를 강당에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교섭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았다는 거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아주 구리죠. 근데 그걸 내가 뭐라도 된 기분이 좋아서 들어서 좋아하는 지회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반복되다가 조합 이탈률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듣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어떻게 언젠가는 만들어내긴 해야 되겠군요. 요즘 다 전 세상 얘기인 게 정치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국 정치권이 가장 아마추어적이고 허약한 지점입니다. 협상의 전후. 우리는 이런 걸 협상할 겁니다. 우리는 저런 걸 협상했고 이걸 실패했고 이걸 내줬습니다. 대신 이걸 지켰고 이걸 지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자한테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다 생략할까? 좀 그렇게 의심했거든요. 전 기자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말 안 해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평론가들은 할 말이 없죠. 협상의 장에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망한 거 들고 왔네.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타투이스트 유니온과 네이버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임종린 지회장님의 생각은. 왜냐하면 임종린 정말 싫어하니까 SPC는. 부담스럽다. 네. 아무리 봐도 임종린이 싫어 죽겠으니까. 좋아하니까 근처로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극한의 미움은 사랑이죠. 요즘 그런 거 하긴 해요 약간. 사실 날 좋아하나 저 새끼들이. 저 정도로 나를 팔로우 하는 거면 내 팬이다 저건.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어둠의 임종림 팬클럽쯤은 돼 있어요 이미. 사측의 상당수는.
제일 오래 해본 분이 협상했을 때, 아,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아, 처음에는 그때 그걸 못했었지 하고 후회스러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앞에 말씀해주셨던 것들이랑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결국에는 100을 들고 가면 100을 다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100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하면 직장 폐쇄가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죠. 80, 90년대에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합원들한테 이 설득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계란을 맞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잘 포장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 포장하는 작업을 잘해야 마무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들어야지.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 처음에 이제 뭐 합의하고 그런 이슈 이후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교섭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최대한 조합원들의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 네. 저희 목표기도 하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희나 듣고 나서 오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 장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회사 잘못한 거야 가서 막 싸우고 와요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당장 내놓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합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합원도 이제 회사가 또 따로 조합원들한테 가서 야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조합원도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간극이냐면 제가 조합원이 그래서 너가 원하는 바가 뭔데를 명확하게 안 듣고 그냥 어? 이건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회사가 무조건 나와서 사과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막 싸웠던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조합원은 사과까지 바랬던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나 아니면 뭐 바로 잡히진 않더라도 사과만 받으면 되는 거였거나 그랬던 거예요. 노조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고객인데 네. 고객의 니즈가 네. 파악에 실패했군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그런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면 또 이게 아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저 저렇게 싸우지 않고도 쟁취도 없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실망하고. 저렇게도 뭐가 바뀌겠어? 저런 유약한 상태로 막 이렇게 처음 했단 말이에요. 배신감 느끼고 막. 싸워줬더니, 뒤에 저런 말이나 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런 상태,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본조에서도, 이제 화섭노조에서도, 네. 저한테, 그 조합원이 명확하게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원한 거야? 그걸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뭔지 명확히 해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회사랑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조합원이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걸 해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도 약간 뭉뚱그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안에서 뭐 또 항노총과의 관계 또 회사의 어떤 관계 뭐 이런 다 저희는 그걸 동시에 이제 감안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 조합원한테 전달할 때 이걸 또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항노총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근데 뭐 회사인데 뭐 상무가 이렇고요. 상무랑 전무랑 어떤 관계인데 여기서 약간 이런 사내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얘네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순 없잖아요. 얘랑 사이가 안 좋고요. 파벌이 다른데요. 막 이런 걸 할 순 없으니까 네. 뭉뚱그려서 그냥 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 이게 처음엔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제가 전달하는 게 또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고 그런 또 착오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가서 대화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갑자기 근데 그거는요? 그거 그렇죠. 근데 된다고 했던 거 아니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했더니 아니죠. 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걸 뭐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아... 또 가가지고 또 아 근데 이거 좀 줘야죠. 그러면 회사에서 또 방금 대화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착오 과정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아 말을 잘 만드는 능력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협상에 염두할 곳이 정말 뭐든지 명확하게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전달도 명확하게 그걸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전달을 하는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보는 호주머니에서 방금 꺼낸 것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그건 진짜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제로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에서 내가 좌절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 실명을 말해도 될 거예요.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내가 말하면 하늘의 언어인 줄 알고 해석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내 말이 충분치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네. 내 말을 음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초보가 정치를 배울 때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그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이나 그 보좌관님들을 보면서 느낄 때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세 분이 설명해 주신 그 포인트를
경험 못 해보신 거죠. 그렇게 열띤 협상의 장까지는 못 만들어 본 거죠. 만들 수 있었는데. 예. 하, 이해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올게요.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광고를 하러 에디터가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치약 굿바이 2020년 세일입니다. 네. 잠시만, 이게 너무 작게 들어가네요. 내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요즘 치약 굿바이 2020 연말 세일 최대 15% 세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청량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써가지고 너무 광고 멘트 같지만 이 말밖에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광고가 아니기도 아니지요. 가격도 꽤 비싸서 프리미엄 치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후기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치약도 연말 세일 15% 할인에 들어갔으니까 액세서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세민 에디터 이따 봐요. 빠염. 바이오롬에도 요즘 치약 할인하고 있고요. 저는 광고할 때 제일 많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사고 싶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고 싶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집어넣으면 망하거든요. 그건 물건이 얼마나 부족해서 저러지? 혹은 저 자식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는 언어찾기를 배우면서 제가 그 광고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게 됐고, 그건 이상하게 제가 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로비란 뭐냐면요. 돌아왔습니다. 광고를 듣고요. 임종린 지회장이 띠꺾고 고깎고 한 대 때리고 싶어도 한국노총 지회 쪽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로비입니다. 실패했다. 연전 연패 중. 그 외에 다른 로비할 일은 없나요, 윤종인 지회장님? 저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회사, 로비 잘해요. 회사 가가지고 잘 웃고 가서 차도 잘 마시면서 그 웃으면서 대화도 잘 하고. 네. 뭐지, 그 회사 그 관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에 이제 뭐 전문화 부장급들이랑 되게 잘 지내려고. 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네, 오히려 뭐 그쪽에서도 그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다른 노동조합보다 더 대화가 잘 된다. 진짜요? 네, 정말로요. 저희가 제가 이런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지 가서 저는 잘 들어주거든요. 회사가 그 말하는 것도 잘 들어줘요. 조영진이 하는 얘기. 네, 잘 들어주고 그러냐 너도 힘들겠다. 가끔 활동가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경영진들 만났을 때 얼굴 쫙 펴고 되게 못된 놈들 취급하는. 네. 고문당하러 와서 그 순사들에게, 일본 순사들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앉아있으면 아무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잘한다. 한 시간 대화하면 한 시간 동안 웃음꽃 피우면서 대화하고 오고. 네, 물론 그러고서 뒤통수도 칩니다만. 예, 그치. 준비 중입니다. 뭐야? 예. 그래도 로비. 근데 한국노총이랑은 영 되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아, 경영진보다 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제 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또 그렇고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하면. 네. 인터뷰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기자님들한테 다시 연락이 와요. 뭐래요? 한국노총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사실관계가 다시 확인해달라. 들어보면 굉장히 찌질한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향신문 인터뷰를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게. 또 기자님이 되게 감사하게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엄청 공들여서 기사가 나갔는데 또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라? 한국노총에서? 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쵸. 팬이라니까요. 아마 이 방송도 나가면 저희 조합원보다 한국노총이 먼저 가장 먼저 이렇게 항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치약을 한 번만 써봐주세요. 시리지 않아요. 똑같은 거 했어요. 관리자 중심 노조다. 그리고 제가 저희 최근에 어떤 저희 조합원 임산부를 이제 징계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네. 그거 가지고 엄청 크게 쌓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썼더니 그래서 제가 임산부 관리자만 뭐 징계를 받았다 했더니 아니다, 관리자도 징계를 받았다. 근데 관리자도 징계를 받았지만, 제가
뭐 이걸 엄청 중요하게 다룬 그게 아니고 그냥 아, 이런 이슈가 있었고 임산부에 대한 그런 좀 이게 좀 아쉬워요 정도의 어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서 화가 났죠. 또 그러면서 몇 장짜리 항의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다 확인을 해드렸어요. 이제 기자님도 곤란한 상황이니까 네. 황당하지만 해드렸는데 기자님한테 아 제가 상을 드렸어요. 이런 고초를 겪게 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기자는 뭐 종종 겪는 일입니다만. 아니요. 이런 지역적인 항의는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럽다. 아, 진짜요? 예. 네. 원래 그런 지역적인 항의는 논리 오류로 가득한 논리 오류의 교과서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하니까 이게 만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웃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쪽이 제가 말한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군요. 아예 이 교섭 상대 이제 한국노총 이 다수노조의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이 민주노총 산하의 임종민 지회장의 저 노조일 텐데 그 사람들을 그냥 처음부터 악으로 치부해놓고 협상장에 들어가는군요. 네?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임종민을 못된 놈으로 그냥 지정해놓고 대화할 생각이 없이 들어간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뭐 하고 있는 뭐 또 거짓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가서 아예 어떤 자리가 갔을 때는 그럼 교섭할 생각이 없는데 왜 만나는 거예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공정대표 의무라고 그 사업자랑 법을 지켜야 되니까 사업자랑 이제 어떤 그 의무는 해야 되거든요. 의무를 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가서 대화를 해보면 아 대화를 하러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어쨌든 근데 대화는 해야 되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지 마라. 저번에 한번 웃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웃지 말라. 내가 너무 쪼갰나? 저 진짜 진지하게 저희 간부한테 저 웃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랬더니 그럴 법도 하다. 그래서 제 로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로비도 상대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 업체가 제일 안 풀리네요. 진짜로. 공동성명은 어디다가 로비해야 됩니까? 저 로비는 안 해봤고 로비 농성은 해봤습니다. 로비 농성. 라비 말. 같은 단어잖아. 그 공동성명이 생긴 이후에도 자기들과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영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귀가 솔깃할 어떤 말들을 던지러 다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분들은 아무래도 또 인사권이 모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또 모회사에 쓴소리를 하거나 뭔가 우리 자회사에 이분들의 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위에서 네이버에서 이제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들도 있고. 어찌 보면 노동조합보다 더 목소리가 작은 곳일 수 있어요. 세력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럼 우리랑 같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아, 손자회사 사장님 만났더니. 네. 아, 진짜 본사 그거 완전 못했어. 이러면서. 네. 그렇게 아...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믿고 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털어놓진 않는데. 아, 네, 그렇죠. 네. 함부로 그러긴 뭐하죠. 네. 근데 그랬을 거라는 게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런 멘탈로는 사장까지 올라갈 순 없고. 네. 하지만 대충 어깨 너머로 느낌으로. 네. 아, 저기도 본사가 밉겠구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그럼 유대관계를 늘려야겠네요. 그런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영진들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게 로비라면 로비일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정도 이상으로 친해지면 네. 최악으로는 이제 지회장이 타락하거나 최소로는 이제 그 조합원들이 저놈 자꾸 붙어먹는다 이러면서 의심을 하거나 뭐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지회장님한테 제가 제일 늦게 얘기하는 건 아까 같은 이유입니다. 로비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국회였어요. 로비라는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선 범죄란 단어, 범죄의 뜻이었었어요. 네. 로비스트 그러면 쇠고랑 차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직업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린다김밖에 모르는 상태니까. 민주노총도 뭔지 모르셨습니다. 네. 이분은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 제가 린다김의 역할을 뭘 했나 보면은 국회에 가서 린다김의 역할 네 국회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민원을 설명하고 네.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로비예요. 네. 그게 생각보다 정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로비를 특히 국회에 가서 하면서 저는 다음 질문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는 어떤 느낌인가 가봤더니 네 그래서 제가 로비하러 들어간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그냥 견학 가면 넓은 곳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네. 아니 뭔지 몰라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국회의원 방 들어갔을 때 지금 저희랑 같이 TF를 구성한 의원님 네 분을 제외하고는
들으셨습니까? 네 명이나 건졌습니다. 네. 네. 그 네 분을 제외하고는 친절한 벽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친절하세요. 네. 벽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은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문인 척하죠. 네. 계속 다니면서 그것도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요.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의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님들께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쳐내는 일. 예. 기분 좋게 일을 만들지 않아 않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량이고 능력이더라고요. 돌려보내게. 네. 하기.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다른 희망을 쥐어줘서 다른 위원회로 가게 만드는. 예를 들어 내가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태양열발전소를 만드는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네. 하지만 민원을 넣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어느 위원회 소속이고 다른 방에서 들고 온 어떤 법안에 사인도 한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단체의 일도 들어줘야 돼. 네. 우리의 문제도 들어줘야 돼. 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남한테 부탁하는 거 힘들어하고 제가 정확히 그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똥멍청이. 그래서 이건 이제 XSFM 청취자들이 아는 고유 명사, 그러니까 그 일반적 지식을 담은 개념이죠. 그림 그리는 멍청이.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로비라는 걸 해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요. 아, 내 로비 참 안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악착 같은 로비스트가 하는 일에 천분의 일을 해놓고 맞아요. HP가 다 떨어졌죠. 네. 참 그래, 힘들구나 로비는. 그래서 집에 가야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참 우연한 기회에 특별한 로비나 사탕발림이 아니라 저희를 안쓰럽게 봐주신 분들이 결국은 저희와 같이 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예요? 쟤네 로비한다고 왔는데 차 마시고 간다? 쟤네 봐. 그래서 되게 불쌍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네. 그래도 진심이 좀 통한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혹은 이거 지역 민원 아닙니까? 저희는 무기를 들고 간 거예요. 이거 당신 지역에 있는 지역 민원입니다. 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요. 지역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포죠. 마포 의뢰. 네. 마포 갑도 아니에요. 마포 가면서는 타투 안 해요. 네. 여튼.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 굉장히 친절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로비라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타투 공대위를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인맥을 찾은 것이었고요. 아, 더 거대한 시민단체의 숲을 만들어서 네. 끌고 갔다. 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받게 된 게 저희한테 가장 큰 로비였고요. 쪽수가 더 커야 기회를 주죠, 대화를. 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역할을 11월 말쯤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합 생기고 9개월 만이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저희 이름만 말 안 했지 언급된 국회의원이신 유호정 의원님, 산자위 유호정 의원님하고 네.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님, 네. 산자위시고요. 그리고 유정주 의원님, 문체부시고요. 강병원 의원님, 보건복지위 이렇게 네 분이랑 공동 간담회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공동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유정주 의원은 그림 그리던 멍청이 출신이시죠. 민주당의. 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혹시 네. 그림 그리는 멍청이신가요? 네, 여튼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 이 의원님은 이런 거에 구미를 당겨야 될 거야. 이런 식의 제 머리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쌍한 부분은 얼마나 불쌍한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윤상혁 네. 원장님께서 첫 발언으로 타투는 의료가 아닙니다. 예술행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와서 한마디 해주시고요. 한상총련도 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고요. 저희 본조에서도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민간재단인 곳의 이사장님도 오셔서 타투와 문신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시고 로비에도 연대가 효과가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토론이 돼야 될 것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한테 가장 큰 로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결론이 뭐야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수 쓰지 않고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로비였고 말할 기회를 얻은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의원실이랑 지금 TF 구성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달려보기로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의원 쪽수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태투 관련 집단입니다. 수십 년간 그런 도전이 있었는데 네. 의원실도 괴물들이 아니라서 내가 시간을 15분을 쓰든 30분을 쓰든 간에 이익단체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진심이고 입법을 했을 때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나한테 표로 돌아오고 내 유명세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알아보죠. 사기꾼 아니군 하고 네. 그런 데는 연대도 큰 힘이 되는군요. 판교에 있는 업체의 조합들은 누굴 만나야 되죠? 국회에 가면? 국회가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보면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으로 먹고 살잖아요. 전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전혀 노동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게 사실 그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해요. 네. 모두가 스스로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노동자라는 자각을 못하고 있어서 자각을 못하고 그렇다고 있어서. 생각은 네. 들거든요. 어쨌든 국회는 시민을 대의하는데 그 시민 자체가 자기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네. 총연맹이나 진보 단체에서는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이게 보수적인 답을 냈다 보수적인 답을 냈다 자꾸 뭐라고 하는데 한 번쯤 멈춰 생각해봐야 되는 게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면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점이 참 안타깝고 여튼 네. 그래서 뭐 일터에서도 당연히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자라는 걸 자각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그때부터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럼에도 정치는 또 뭔가 더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선도해야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을 결국 대변하려는 그래도 그 소수의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역부적인 게 너무 안타깝죠. 아들을 떠나보낸 분께서 굳이,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또 단식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도 뭐 입법을 할 때 찬성해줄 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 수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꽤 적고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이 다른 의원실 가서 또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력도 좀 안 나는 것 같고. 저희는 계열사를 여러 계열사를 이제 쥐에 하나로 두고 있고 협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네이버라는 본사와 협상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 권한을 네이버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법 제도가 안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게 슈퍼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면은 교섭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노동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니 사용자 단체에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전체 사용자 그룹에게 교섭하자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법 그렇죠. 있어야, 보장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브랜치로 갈랐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의 조직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네. 받아줘야 되는데 네.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짜 심각하고 진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아직 못 바뀌고 그러고 있는데 역으로 말해서 최근에 울산 뭐 최근 살이 아니더라도 꼭 한국노총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기도 한데요. 정규직 노조들이 이제 네이버처럼 이제 열려 있는 다른 이제 브랜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노조가 아니라 본사만 대변하는 그런 노조들이 가끔씩 그런 추태를 보여주죠. 노동감사 나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노동감독관을 노조가 나서서 근데 그런 일을 불법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말해주신 그거잖아요. 네. 교섭권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 그리고 그건 국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 한국은 아직도 교회가 제일 센 사회 분위기가 맞다는 걸 저는 국회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점조직으로 온 지역구에 다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떠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무서워합니다. 무조건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 노조가 얘기해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저 사람들은 집에 가면 우리 지역군 아니잖아요. 또 그렇더라고요. 한국노총 다루기도 어려운데 임종민 주회장 국회 갈 일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가긴 가는데 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죠. 서 있으러 갈 때? 네. 서 있으러 갈 때. 그럼 서 있으러 갈 때 말고 네. 안에 갈 때는요? 안에 갈 때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갈 일은 많지 않은데 저희는 계속 정의당 쪽에서 계속 연결 네 뒷거래 뭐 어쨌든 연결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꼭 국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네
저희는 아직 국회는 요즘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을 때 간 적이 좀 있었고. 네. 항우노총이나 잘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고 오랜만에 지난달에 살짝 세 분을 뵀었는데 보자마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임종민 지회장은 항우노총이죠? 이러고 그냥 말을 접었어요. 말하면 진짜 밤을 새서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이 조합활동을 시작하고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자 그럼 항우노총이에요? 지금 상황에선 두 가지인데 결국엔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저도 말을 하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뭘 해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17년도에 그 사회적 합의 그 투쟁을 하고 18년 1월 11일에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정리가 됐었던 건데 네. 지금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합의서 기준으로 이제 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21년 1월 11일인데 그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17년도 당시 투쟁할 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취하하고 취하에 따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송인들에게 저는 위로금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네. 어쨌든 뭐 소송비를 이제 돌려준다. 소송비를 이제 얼마를 준다. 이제 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소송 취하가 바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취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회사도 더 이상 저희한테 취하해라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회사가 취하라고 말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갑자기 취하고 너무 웃기고 합의금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먼저 회사한테 이거 취하하고 싶다. 정리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했는데 회사가 잠수를 탄 거예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18년도였거든요. 18년도에 잠수를 탄 거예요. 회사가 무슨 수로 잠수를 타죠? 어디 있는지 뻔히 보이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디 출근하는지 뻔히 알고. 그럼 또 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 19년도 1월 달에 천막농성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잠수를 타서. 네, 잠수를 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화원들은 계속 이거 언제 합의금 나오냐, 왜 취하가 안 되냐, 돈이 언제 나오냐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답변도 없고 이제 대화 채널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이행해라 이제 가서 이제 천막농성을 했던 건데 농성을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대화가 오가고 했는데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때 갖고 나온 게 항우노총에서 너네들한테만 위로금을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와,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하게 근원이야.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소송인들에게 주는 돈이다. 우리 전체 조합원이 받는 것도 아니다. 전체 조합원의 몇 프로만 소송인이거든요. 이걸 왜 도대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만약에 이게 위로금이 나왔다고 해서 야 우리 받았는데 너도 받아. 너도 소송 넣어. 이렇게 절대 안 한다. 그랬더니 항우노총에서는 사익을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네. 전 정말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회사에서 이제 일이 커지니까 지청이랑도 막 대화를 하고 저희가 계속 거기 천막 치고 있으니까 경찰서 정보관도 와가지고 뭐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뭐 회사랑 가서 얘기하고 오고 정보관도 그렇고 근로감독관도 얘기하는 게 항우노총이 걸려서 회사가 취하를 못하고 있다. 위로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협상에 성공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된 상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협상을 타결해준 본사 입장에서는 그게 타결 안 된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데 항우노총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말을 다시 뒤로 돌려버리는데.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냥 위로금을 주면 항우노총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너네들한테만 돈을 주면 한 4억 선에서 끝날 건데 이거를 항우노총이 쟤네도 줬으니까 우리도 줘라고 해서 퍼즐게 될 경우에 이게 또 몇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항우노총을 컨트롤 못한다고? 다시 정리하면 100억 핑계를 대면서 4억도 안 쓰겠다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천막을 접었냐면 소송을 그냥 진행하자. 진행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로금을 그냥 주고 끝내라. 재판부 결정이 이렇게 나거나 아니면 정말 뭐 근로자 지휘하기소송 그 원래 원 취지대로 돈을 다 줘라. 3년치 임금을 줘라.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 자기네들도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재판부 결정이다 하고 줄 명분이 생기니까 그 소송을 그냥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1심을 자기네들이 승복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이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근로자 지휘하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또 합의서 중에 또 하나 큰 문제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로 소송을 하라고 설득할 수도 있군요. 여튼. 그렇죠. 또 근로자 지휘하기 핵심 중에 하나가 본사직이랑 3년 안에 임금 맞추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기한이
21년 1월 11일까지 그 돈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저희가 해서 이거 대화하자, 이거 어떻게 맞출 건지 대화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온 게, 너네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서, 너네가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말을 바꾸기로 전략을 짰었군요. 이건 또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소송 니네가 진행하자면 난 취하자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어쨌든 사회적 노사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하기로 했으니까 대화 자리라도 만들어라. 네. 그랬더니 또 답변이 온 게, 아, 너네랑 대화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은 자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노총. 네. 근데 그쪽은 그 핵심 이번 교섭 핵심 요구안을 봐서 알지만 그게 걔네 요구안이 아니에요. 그 진짜 직원들한테 필요한 건 협상으로 내걸지 않는다. 그쪽. 네. 뒤쪽으로 연락이 온 게, 주장님 내년에 뭐 본사 앞에 천막 치실 겁니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예정 있으시냐고? 네. 왜요? 그 3년에 임금 맞추기를 맞춰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미리 이 문제에 대한 교섭을 안 받아주기로 결정했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떠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네. 너무 충분히 자세했어요, 그동안. 아, 마무리하세요. 네. 아, 그랬거든요. 그런 이슈가 지금 하나 있고, 또 한 개는, 저희가 한국노총이 교섭대표 노조였지만, 원래 그 과반수 노조는 아니었거든요. 네. 과반수 노조가 아니면, 노사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저희가 줄여서 명삼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로자 대표만이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국노총 측이 과반노조가 아니었는데 명삼감을 뽑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뽑아놓고서는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명삼감 대신 한국노총 간부분이 인스타에 자랑을 하면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자랑은 하고 싶으셨군요. 네, 자랑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과반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근로대표가 아닌데 그게 불가능하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토해내고. 토해내고. 네. 근로대표를 뽑자 해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9년 7월 달에 그 천막농성 딱 접자마자 바로 근로대표 선거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든지 간에 회사의 압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노동자들이 좀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니네 편에서 일단 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도 화성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리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회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가 근로대표 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좌절하면은 그 영혼이 좌절할까 봐 너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 되게 중요한 코드죠. 네. 이기지 못할 싸움에 들이던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데미지 입을까 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렇게 마음으로 해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긴 거예요. 그랬죠. 결과는 네. 제가 알아요. 네, 저희 이겼어요. 왜 이긴 거예요? 되게 큰 표로 이겼어요.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저쪽에서 방심한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조 가입시켰던 방식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눈치 보고 회사 적당히 협박하고 적당히 하고 하면 될 줄 알았나 봐요. 관리자들이 뭐 한마디씩 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투표장 들어가서 임종률이 안 찍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래서 가장 큰 그 셀링 그 가장 큰 그 근로대표 선거운동할 때 가장 큰 그거 뭐 큰 게 뭐였냐면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비밀 투표다. 너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걸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큰 표차로 저희가 이긴 거예요. 아, 그 한마디 던졌는데. 저희가 뭐 그동안 열심히 하기도 했고. 알았어요. 네, 이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셀링 포인트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협박이 없다. 네.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래서 대화하자. 어쨌든 근로자 대표가 됐으니까 대화하자. 했는데 한 달 동안 질질 끌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 선거 시작됐을 때 약속됐던 것도 다 깨버리면서 한 달여간의 시간을 질질 끌고 그 질질 끄는 와중에 사무실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로자 대표인 상태에서 한남동에 가가지고 차 갖다 놓고 옷 구경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그 옷 구경도 하긴 했어요. 빅사이즈 전문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랬는데 왜냐면 그건 한남동 아니면 없거든요. 맞아요. 잘하는 집은 딱 한 달 만에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 공지를 올린 거예요. 뭐라고요? 근로자 대표가 바뀌었다. 뽑혔는데? 네, 뽑혔는데 한 달 동안 대화를 질질 끈 동안 한국노총에서 조합원 1,000명을 가입시켜서
과반 그쪽이 과반 노조가 됐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결론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나머지도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린을 너무 좋아하네요. 그니까, 임종린을 태양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저 사측과 한국노총이. 임종린이 이걸 했대. 그럼 이번엔 이거 우리 이걸 해볼까? 임종린이 당선됐어. 그럼 우리는 조합원 1000명을 늘리자.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늘리는 과정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어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 조합원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통보해서 넌 근로대표 아니고, 한국노총 위원장이랑 대화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유령 제빵사일지 확인할 수도 없군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위원장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땡땡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임종린이 당선됐다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공지를 뭐 유땡땡이, 누구가? 유땡땡, 아니, 유땡땡이 당선됐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지역의 기사들이 어? 내가 아는 기사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서는 그 기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대. 전화해서 이거 바뀌었던데 이거 네 이름 맞냐 너냐 했더니 맞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냥 제가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 피셜로?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엉성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와우. 아,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조합원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 지금 21년도 사업 목표가 이제 빼앗긴 근로대표 다시 되찾아오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섭권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21년도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거기서 성공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 막 이름 빌려줬다 혹은 사인하라 사인했다 이런 제빵사분들 전국을 돌면서 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적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과정도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과반이 넘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더더욱이 경영진은 인생을 바쳐서 임종린 위주로 살아가겠죠. 서로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노동조합은 원래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회사도 임종린 지회장님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그 경영 쪽 파트의 직원들한테 애정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도 회사 되게 사랑하나 그래.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보면. 파멸하는 사람. 공동성명이 지금까지 제일 힘든 문제는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왜 기가 죽었어요? 여기만큼... 힘들기엔 옆에 한국노총은 없거든. 그러니까요. 아, 참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있는 그 노조를 보면은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그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그 노동 관련 뉴스들 중에 그 KBS 1노조 별명 있죠. 일베노조라고. 에서 뭐 그 여당한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아나운서가 읽었다느니 이런 시비를 건 거를 보수 언론들이 크게 써줬어요. 근데 그 제가 그 KBS 이노조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거든요. 일노조의 존재 때문에. 근데 오세훈 지회장님은 이 공동성명의 초기 주자들은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은 안 하는데 네. 대신에 그 외에 제일 고생스러운 건 뭐예요? 여담으로 말하면 임종린 지회장님 앞에서 교섭하느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섭권이 없거든. 힘든 걸 행복해 하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저희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뭐 계열사 노조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근데 제가 어딜 가도 이게 네이버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냥 본사 딱 네이버 생각하시지 그쵸. 다른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저희가 45개의 국내만 45개의 계열사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는 겁나 대기업이거든요. 네. 계열화를 하는 게 수평 계열화가 있고 수직 계열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평 계열화는 뭐 이런 거죠. 이제 빵 만들던 회사가 그 벌어들인 돈으로 뭐 유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관계 없는 어떤 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분사를 시키는 거를 수평 계열화라고 하고 네. 만약에 내가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빵에 있는 밀가루를 만드는 게 원래 본사에 있었는데 생지 만드는 자회사. 네, 그거는 자회사로 빼고 이런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빵만 유통하는 자회사. 네. 저희는 근데 수평 계열화, 수직 계열화가 다 있죠. 특히 그렇죠. 수평 계열화는
저희가 물론 근데 완전하게 관계없는 사업을 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이버라는 한 서비스 포털 안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네, 웹툰 뭐 하고 쇼핑, 스노우 하고 뭐 네, 조금 스노우. 다르기도 하지만 라인 뭐 금융도 하고 뭐 라인 메신저도 하고 뱅크 네. 네, 그렇게 하느라 막 엄청나게 사실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 거고 가끔은 이제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수직 계열화도 있죠. 그러니까 고객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실에 직접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운영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을 손자회사로 만들어서 맞아요. 네, 거기는 이제 임금도 적게 하고 복지도 약간 낮게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 뭐 대단한 대일 갖고 사실 계열사 노조를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여러 계열사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우리 이동도 자유로운데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큰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시도가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해보긴 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네. 큰 기업의 네. 저기들도 근데 이걸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내야 이제 앞으로 사실 뭐 IT에도 만약 IT도 지금 다른 큰 회사들도 계열사가 많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비단 IT뿐만 아니라 자회사 정규직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나의 자본가 그다음에 하나의 노동조합 으로 구성이 돼서 해야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온전히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뭐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 되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 네이버 지회가 네이버 노조가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러면 처음 하는 일들은 원래 내부 구성원들도 단속이 안 돼요. 네. 설득이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 그치. 그리고 계열사 노조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당연히 그 계열사 노조가 완전 자리 잡으려면은 그 과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조합원들 늘리는 것도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안을 요각도에서도 볼 수 있고 요각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쨌든 이타적이고 그래서 다 같이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뭔가 조건이 다르고 이러면 뭉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오래된 사층 노무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본인들의 경험상.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어쨌든 이상주의자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게 그렇지만 리더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확고하게 이걸 믿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그럼 리더가 그걸 보여줘야 되죠. 네. 아까 녹색병원 그 말씀하셨지만 네. 그분이 이것저것을 고려한 다음에 이거는 옳은 일이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학 뭐 그 상관없이 그 뭐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결정을 내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실무자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 맞아 그런 측면이 있지 아, 그래서 참 힘들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열사 노조라는 게 정말 옳은 일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열사를 아우르는 노조. 네, 계열사를 아우르는 노조. 계열사 따로 노조 말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라는 한 울타리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서비스를 잘 만들고 하니까 좋은 성과들을 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일이 달라서 뭔가 임금이 조금 다르더라도 복지 같은 건 어느 정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더 안정감을 갖고 가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네. 이러이러한 복지는 우리 그룹사 전체의 브랜드입니다라고 홍보하면 네. 네. 판교에서 다른 회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코 네이버라는 회사에 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일단 일터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그래도 네이버 안에 이 전체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 라는 걸 홍보했을 때 그 네이버라는 네이버가 욕을 좀 많이 먹는데 그럼요. 그런 것들도 바꿔낼 수 있는 거고 해서 그거를 계열사 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에 훨씬 이롭다는 거를 사용자를 설득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저는 이제 오세훈 회장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왠지 다른 막 그 큰 기업의 중견기업 이상 기업의 저 분해 지회장들도 이렇게 하면 회사한테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 하면 조합원들한테 혼날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보통은 회사의 음모를 분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듣는 사람이 좋아해주고 오세훈 회장처럼 이러면 회사한테도 좋아요라고 말끝마다 끝내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도인님은 뭐 사실 만사가 다 힘들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그 놀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화성노조에 계신 이제 지회장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죠. 노조 지회 업무를 포기함으로써 잃는 개인의 이윤이 가장 큰 사람. 회의에 나올 때마다 돈을 팍팍 깎아먹는 사람. 모든 게 힘들죠? 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처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네. 이게 시작부터 꼬여있다는 부분이에요. 예, 어떤 건가 하면, 저희가, 타투이스트들이 모여서, 네. 집단을 만들고, 국회에 로비를 하면서 입법 시도를 했던 거는 이제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해왔던 것은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는 타투가 의료입니다라는 굉장히 어설픈 엉성한 하나의 판례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죠? 어색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색한 판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타투를, 시술을 받으러 가면서, 네. 의료행위하고 깨,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풀려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판례 때문에 저희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를 거쳐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체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어색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 직업화를 이루면, 그때부터는 보건복지부가 타투 문화를 관할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시작 잘못하면 망하죠. 그 전에 이제 도인님 이전에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국회도 가서 만나보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나왔어. 이것만 해도 얼마야 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소속을 맡겨버린다. 네. 그럼 영원히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죠. 네. 이해도 해요. 왜냐하면 올해같이 보건 이슈가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뭐 의사협회와의 뭐 분쟁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슈가 많은 때에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타투이스트들을 관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보건복지위는 할 일이 겁나 많습니다. 네. 정말 바쁜 부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투 유니온을 만들기 이전부터 제가 아까 꿈처럼 허풍 떨리듯이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술행위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를 관할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가 불법이다라는 이름으로 놓치고 있는 거는 하나의 큰 산업이거든요. 타투 산업이라는. 현금 규모로만 해도 엄청난 거고요.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현금 교환이 가장 많이, 그리고 액수도 많이, 횟수도 많이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미술 분야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합법화되지 못했으니 현금이 오가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산자위, 문체위 이쪽과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위에서 제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정도로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사이드죠 그건. 네. 의사협회 눈치도 덜 볼 수 있고 주관하는 부처가 문화체육관광인데 뭐 의사협회 눈치 누가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해결책이 된 것 같아요. 그 떠벌리던 것들이 그 떠벌린 걸 들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듣고 연대해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리를 계속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그대로 문화체육관광 문체위하고 산자위하고 중심이 돼서 네. 일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뭐 해결책처럼 로드맵처럼 떠벌렸던 것이 뭔가 하면 2022년 봄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네. 서울 혹은 제주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타투 컨벤션을 개최를 한다라는 전제로 타투콘. 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도시는 타투 컨벤션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해요. 네. 대한민국만 없거든요. 근데 그런 해외의 큰 도시의 컨벤션들 할 때마다 불려가는 건 다 한국 맞습니다. 가잖아요. 가서 심사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유치를 하면서 그게 목표로서 그 과정에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법률 문제를 각 부처가 도와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는 것이 너무 큰 판타지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 간담회에서 나눈 거예요.
아, 이런 거 이거 인정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정치인들이 좋아할 수사를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죠? 왜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테이프 끊는 환상 속으로 잠깐 빠졌다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생각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진심을 이야기했던 게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설득의 코드에 진심과 저쪽이 원하는 것이 함께 들어갔을 때 성공하잖아요. 네. 거기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가장 꼬여있던 거는 처음부터 어색한 법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너무 어색했다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 직업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이고요. 일반 네. 직업화 이루고 난 이유가 사실 저희 노동조합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현안이 눈앞에 있는 것이 저희가 일반 직업화라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을 저희가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현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합법화가 되고 일반 직업화가 돼서 산업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났을 때 지금 앞에 계신 두 분들이 겪는 것처럼 산업으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 겪어야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미리 없애고 미리 대비하는 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게 노동조합이었었어요. 하긴 합법화되면 이제 막 그 저 새끼 작업자들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에서 맞습니다. 자회사 만들고 손자회사 만들고 네, 그게 참 다행인 거는 한국 노총 들어오고 네. 아니 외국 사례를 보면 잘하고 있는 한국 노총 지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SPC 네. 말고 제가 아는 데 있어요.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튼 네. 네. 외국 사례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이미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합법화 된 나라, 네. 일반 직업화 된 나라. 모든 나라가 동일한데 지금 저도 작업실 오너잖아요. 작업실 오너 혹은 작업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노동 탄압하기 좋고 횡포 부리기 좋다. 너무 비대해져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행복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불공정 거래들이 일어나고요. 계약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합법화 이야기보다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요. 그때 우리가 혹시라도 일반 직업화 이루고 나면 조합원들 우리 할 일 끝난 줄 알고 해산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했던 무리의 돌봄,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법률 보호, 그리고 저희의 소양 교육도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 위생관리 교육, 또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표준계약서를 미리 만들고 있어요. 미리 만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각 작업실의 오너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 나눠요. 표준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합법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오너 친구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아,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아니면은 그림 그리던 멍청이들이라 때묻지 않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반반이죠. 예, 이해하고 인정하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 내 옆에 내가 사랑한 누군가가 100만 원을 똑같이 벌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하더라.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거의 다들 겪어본 거예요.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키운 제자가 자기처럼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걸 겪으면서 그 희열을 느껴봤군요. 네. 밥줄 끊기는 것 같아서 쪼라도 보고 그게 지나가서 내 깜냥이 커졌을 때는 그 희열을 느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인정해줘요. 시장은 자꾸 저쪽이 살면 내가 죽게 돼 있어를 가르치는 레드오션의 문법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해보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타투 유니온으로 하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유니온 만들기 전에 허풍 떨고 다녔던 것처럼 지금 떠는 허풍은 그거예요.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저희처럼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타투가 불법이다라는 이상한 판례가 있어서 네. 공통의 의제가 있어서 모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기회를 잘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타투 유니온이 1년 동안 뭐 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영어 번역까지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조합원들 보게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외국의 타투이스트들이 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인터스테이트일 수 있군요.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연대하는 거는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 유니온이. 네. 나중에는 어떤 점에서 선도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 연대의 표준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또 주위에 있는 저희 연대된 단체들이 그걸 이룰 수 있는 또 지혜를 빌려주실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다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일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다섯 개 얘기했는데 한 개 하고 있어요 지금.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 여왕 테이테이테 좀 빨리 나오신 여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풍상 여왕 테이테이테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아, 도인님은 저 우리 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다고요? 저는 예전 딴지 있을 때부터 거의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아, 1회 사용자. 네. 그때는 아마 그냥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 직장과 병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직장 다닐 때 팟캐스트 듣기 참 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저, 아마도 임종린 지회장은 일터에서 작업할 때는 팟캐스트가 그다지 적당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 아니요. 귀 항상 꽂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아, 이게 제빵사의 환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런 공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우리 스튜디오만한 이런 공간에, 아, 빵과 이거, 내가. 이것보다 좀 작죠? 네, 하여튼,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근데 또 뭐가 많이 들어차 있고. 네. 한쪽 귀는 열어놓고, 5분이 울리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일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빵사는. 네. 귀에 다른 거 못 꽂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그래도 꽂고 있어야 일을 하죠. 아, 그래서? 예. 오세훈 주회장님은요? 언제부터 우리 방송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그쵸.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출퇴근이 멀거나 할 땐 또 많이 듣다가, 출퇴근이 가까워지면 거의 못 듣고, 뭐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뭐. 사실 뭐 출퇴근길. 뭐 그렇고, 출퇴근길을 빼면은, 뭐 직장인은 뭐, 특히나 이제 이 일에 스포츠가 껴있던 당시에. 네. 오세훈 주회장님 같은 사람은 야구 보기도 바쁘고. 그쵸.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죠? 아, 그러다 이렇게 된 청취자 세 분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만 해도 그 지금 앞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서로를 만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네이버에 앉아있고 그 지점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누군가의 등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안지 좀 되셨어요, 세 분이. 네. 살다 보니. 먼저 들어와 있던 임종린 주회장이 어찌 보면 그 오세훈 주회장한테 빚이 있는 거예요. 임종린 주회장이 화섬에 안 들어왔으면 네이버도 화섬에 안 들어왔어요. 예. 좀 오래 보셨단 말이에요. 네. 오세훈 주회장을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거 뭐 있나요? 아유, 그럼요. 많죠. 뭔데? 네. 앞에 얘기했듯이 일단 네이버 본사 노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그 계열사랑 손자회사 자회사 다 같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종도 보고 저희 사업종도 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지나가다 느낌을 딱 봤죠. 오, 네. 충격이구나 이거. 그런 걸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지금 해내고 있으니까 거기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본인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주변에 없어요, 저는. 그건 사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 그런가?
하지만 그러니까 잘 생기지도 않은데 내가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다고 믿을 때는 자존감이 바닥일 때가 많아요. 막 그 괴물로 변신하고 아. 가끔 폭력을 쓰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아, 그래. 아, 여튼. 하지만 네. 감수성도 예민하셔서 이제 조합 일을 하시면서 이제 조합원들 생각하면서 뒤에서 눈물도 이렇게 한 방울씩 흘리시고. 아, 잘 울어요? 제가 웃는 걸 보여준 적 있나요? 아, 전에 들었어요. 전래 동화처럼 전에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조합원들이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네. 근데, 와, 뭐지? 네, 자존감도 높, 아, 근데 제가, 또 되게 흥미소설 하잖아요? 알아요? 제가 지금 되게 대단한, 뭐 이런 건 준비된 거고, 대단하다 네. 생각하는 게, 되게 발언을 되게 잘하세요. 저는 지금. 아, 겁나 부럽죠, 이제 조회장들끼리. 아, 네. 저는 진짜 저희 사업장과 발언할 때도 끝에 마무리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조합원들은 말이 끝났구나, 이러고 이해하겠지만. 네. 그냥 뭔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새로운 조합원들은 탈퇴하고 막 그런 다음에. 네, 말씀을 되게 잘해서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부럽습니다. 말 잘하고, 네. 자존감이 높고, 감성도 예민하시고 생각하면서 울고 하는 오세훈 지회장님이 보았을 때는 물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누가 꺼낸 적도 없는데 엄청나게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실체화를 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아직 끝내지도 않았어요. 어떤 본인의 세계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근데 그걸 나중에 들어온 분이 엄청 빨리 이루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네. 오세훈 지회장님이 도희 지회장님을 좀 칭찬해 주세요. 계속 그 UMC 놀리지만 돈이 많아요.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많이 주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 기회 비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김종인 지회장은 5만 원 못 받아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너무 대단한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노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직업화를 하려고 하실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런 오늘 아까 이야기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뒤를 지금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인 산업이 됐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겁나 얍삽한 새끼면 내가 이거를 합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네. 겁나 큰 타투 기업을 만들어야지. 네. 그러고서 겁나 착취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 노동하는 분들이 다 뭔가 잘 대우받도록 하겠다는 어떤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혼자 LBMH 그룹 같은 걸 만든 다음에 노동자 막 착취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마치 그 저 프랑스의 오래된 중견 혹은 대기업 그 명품 기업들 오너들처럼 네. 본인이 잘하던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칭찬할 게 있다면 저보다 잘생긴. 아저씨들은 스킨헤드 잘 어울리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네. 저보다 잘생긴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다. 라고. 이러면 일반 청취자들이 얼마나 노조를 무시하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못생긴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지 결심하게 된답니다. 돈 잘 버는 도인님은. 저임금 노동자. 네. 임종린 지회장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끝으로. 싸움의 기술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요? 무인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무인이 뭘 하셨죠? 칭찬하지 말라고? 아니요. 돈 많이 번다고 그런 걸로 놀리고 그러지 말라고. 아. 왜냐면 전 비열하고 혐오하니까요. 경멸을 밥 먹듯이 한답니다. 근데 돈은 UMC도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무인들한테 내일 제가 장담합니다. 저보다 몇 배를 벌어요. 도대체 얼마 버는 거야? 난 감이 안 오죠. 아예 감이 올 수 없어. 감이 안 와요. 도희님 나보다 몇 배는 벌어. 우리랑 다른 세상. 아... 네, 저기는. 네.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상상도 할 수 네. 없는. 네. 진짠 줄 알겠어요. 저기에서 방송 관두고, 저 뭐냐, 저 방송국 관두고 많이 줄었어요. 여튼 간에! 네. 임종린 지회장님. 임종린 지회장님. 문물을 겸비한.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사실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임종린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지회 들어와서 보면은 사실 도인님은 처음 화성 들어가서
되게 두 분을 연예인처럼 봤을 거예요, 아마. 네. 되게 보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화성노조 민주노총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회장들 공부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거 마치 CEO들 그 리프레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네. 뭐 이것저것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받으러 해외도 갑니다. CEO들은 네. 그런 것처럼. 네, 임종인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화성식품노조 성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작업자나 손님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자도 손님들도 노출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본조의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게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아, 이미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아놓고 있군요, 임종민 지회장이. 네, 지금 본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오세윤 지회장님도 제가 타투 하나 해드리고 술 사드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싶을 정도로 알려주시거든요. 아, 도현님 술도 안 드시는데. 아, 제가 오세윤 지회장님이랑 한번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술집에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좀 먹더라고요. 잘 드시던데. 아, 술 평생 안 드셨어요? 아, 원래 좋아는 하는데 거의 안 먹고 살았는데. 아... 그래서 저는 술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먹었죠, 그날. 네네. 네.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들이댔죠. 저도 연예인 보듯이 보기 때문에. 그거 좀 독특한 능력이에요. 오세윤 지회장이랑 술 먹으면 술 되게 많이 먹게 돼요. 네. 묘하더라고요. 무슨, 뭐지, 화초인가? 화초 한참 키울 때는 보면서 술 먹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죠. 그건 네. 저도 알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 네, 그니까요. 네. 이게 사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겪은 것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광화문에 피켓팅을 갔어요. 네. 광화문에 피켓팅을 가서 네, 있는데 거기는 항상 보수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오셔서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균 이하의 지능과 평균 이하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옆에서 다른 분한테 한참 욕하고 시비 걸고 와서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서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웬만하면 시비 안 걸 텐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전 싸우기 싫어서 정말 공손하고 상냥하게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찍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는 도인님이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그 머리도 안 감고 나온 이상한 사람이 방송을 한다 치고. 안 감았어, 진짜. 네. 그럼 서로 안 감았겠지만, 도인님도 안 감고, 상황이 다르니까. 저 감았어요. 아, 맞다. 매일 면도하시지, 역순간에. 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찍지 마세요. 그냥 가주세요. 그랬더니, 싫은데? 찍을 건데? 뭐 이런 식이에요. 아, 40이 넘은 아저씨가. 아, 50 넘었어요. 50 넘었나? 그런 아저씨가. 머리도 안 감았어요. 40은 되게 쉽게 넘어가요. 역순간에. 아, 이거를. 나는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넌 뭐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 나서 주시는 거예요. 와 그거 유치한 학원물. 그러면서 임종리 지회장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싸워야 된다 싶으니까 같이 수준 낮춰줘서 거기서 같이 싸워 주시더라고요. 그건 무조건 네. 많이 해보고 네. 많이 이겨봤어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멋있잖아요. 순간 볼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아니 근데 순간 제가 느낀 거는 네. 저기는 물불 안 가리는 아저씨고 정신도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니까 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아우라상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약체인데 누굴 보호해요 지금. 네. 근데 그날 사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네.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못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가르쳐준다고 배워지지도 않아요. 네.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친구랑 싸우다 욕을 했는데 뭐야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지금. 아니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하면 순간 싸우는 와중에 서로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거. 어색해서 네. 그 억양이 있는데 그 억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잘 지지 않다. 성인이 돼서 정말로 거울 보고 욕 연습도 하고 했었어요. 안 되죠. 지금 잘해요. 잘해요? 네,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를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건 안 합니다. 다시 못 합니다. 네. 저는 300회 공개 방송 할 때, 임종민 지회장이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많이 기억이 나고요. 바닥까지 자주 내려갔다 오고, 인류애가 바닥난다. 근데도, 누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누가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정치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듣고 싶은 건 그거였고, 한 서너 시간 떠들었는데 그동안 계속 들었어요. 이 일은 세상한테도 좋은데 본인한테도 꽤 좋습니다. 이거 아니면 경험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꿈꾸던 걸 사람들한테 경험하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여기 앉아있는 세 분이 감히 행운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각 개인이 워낙에 다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오신 거라서 네 그냥 보고 있으면 부럽고 남 일이니까 행복한 점만 자꾸 보입니다. 괜찮아요. 대신 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죠. 뭐 감사합니다. 가끔 연락을 좀 주세요. 네, 연락 안 하더라. 죄송해서 죄송하다기보다는 뭐가요? 뭔가 연예인들 찾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이 아닌지가 좀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알아요? 우리들의 연예인 9년인가? 전 아직도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데요. 최대한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려워하시니까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론 뭐 우리는 일이라 좀 더 모여도 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5인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 이 시작된 시점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배워 또. 네. 네. 예. 네. 좋게 된 지회장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자, 크리스마스의 의사소통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에요. 물리치료사이신 장모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분의 어머님이 주말에 확진되신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대기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따로 했더니 밀접촉 촉자면 접촉자면 또 토요일에 검사를 하러 와도 된다고 안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네. 그래서 검사 후에 가족들이 이제 흩어지죠.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에디터가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점심쯤에 검사를 하시고 음성은 빨리 나왔는데 양성이 되신 아버님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알려줬대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동한 곳만 확인하라고 한 다음에 대기를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 따라 또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고요. 네. 잘 안 되는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우리 가족들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다녔으면 큰일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자가격리가 일주일이 지났던 시점에서 동생분이 갑자기 열이 올라서 저녁에 자가격리 앱에 입력을 했는데도 1대1 담당 공무원이 반응이 없고 떨어질 기미가 없어서 밤 9시에 1대1 배정 공무원님한테 남동생, 그러니까 동생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한 번에 받으셨대요. 배정된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죠. 저도 병원에 응급이 생겨서 야근하는 게 싫지만 1대1로 배정받고 지금 같은 긴급 시기에는 받아주셨어야 했는데요. 이 물리치료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역설적으로요. 공무원도 싫죠? 그렇죠. 처리하는 일은 개인이 하죠? 네. 네. 그리고 1대1이 아니겠죠? 그렇죠. 1대50쯤 될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아무튼 선생님 지금 남동생이 열이 나고 인후통에 기침도 납니다. 약 먹고 누웠는데 저도 따로 격리돼 있어서 그곳에 못 갑니다. 이럴 땐 어떤 매뉴얼로 대응해 주시나요? 안내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보건소에 대중교통은 안 되니 자차가 없다면 도보로 이동하여 보건소에서 검사하라고 안내받았어요. 해당 보건소는 군시설 주변에 있고 차를 타고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인데 열이 나고 지쳐있던 사람에게 도보로 가라뇨.
1대1 공무원께 그게 진짜 매뉴얼이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달라니까 확인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께 다시 문의하니 밀접 접촉자는 집에 차로 픽업 그리고 검사 후에 돌려보내드리는 것까지 모두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1대1 담당 공무원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겪어보신 자가격리하신 분들은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무원도 참 자기가 사실 그 대답밖에 못해가지고 그 대답을 했을진데 말이 안 되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뭐 나쁘게 말하면 성의가 부족해서 혹은 매뉴얼 숙지가 덜 돼서 생긴 문제들. 네. 근데 그렇게 의료 쪽에 질병 대응 체계에 관계없는 분들을 차출해서 대응하는 거라면 교육은 못해도 매뉴얼이라도 공지사항으로 전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충분한 매뉴얼을 받았는데 숙지를 잘 못했다. 혹은 해당 지자체가 관청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받은 매뉴얼을 전파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건 이제 전파하는 공무원의 문제죠. 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일터 근처 서울에서 격리하는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시거든요. 덕분에 또 하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끌려 들어와서 대응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TF팀이 구성이 돼서 근데 대응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근데 이 TF팀은 어마어마한 범위를 자랑하겠죠. 네.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시던 분들. 이렇게 코로나로 난리가 난 상태에서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만 막으려고 공무원을 붙여주신 건지 도통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 열이 나는 걸 체크도 하고 특이사항에 적었는데도 왜 대응이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고 매뉴얼도 없으신지. 문의할 곳은 그분들밖에 없는데 불안하게만 하시는지 답답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번 주 초의 핵심 뉴스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더 큰 뉴스는 백신을 언제 확보하려고 했느냐,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런 뉴스들이죠. 그 뉴스의 잘못된 지점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실제로는 중요한 건 관청이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사전부터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어있는 두 군데가 보입니다. 우선은 진보지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의료진들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휴식과 관련된 보상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혹은 정당이 야당이 국가가 돈을 더 써라 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당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내부에서 기재부 눈치를 보는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공무원을 혼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상 공무원을 찾아가면 탈진 직전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피골이 네. 상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 문제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분의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면. 1년이 갈지 몰랐던 비대위 체계였으니까. 네. 본인 소개하시기로는 그 평상시에 자기 업무 말고 시에서 선별해서 관리하는 여성 노숙인들께 물리치료를 해드리는 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의 특기가 있죠.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오라 몸을 통해 한꺼번에 알아내는 장점이 있죠. 능력이 있죠. 많이 받아보신 분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 그 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만났을 때 몇 배로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분들과 본인의 건강을 기원하고요.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커피비노 더치커피나 혹은 29데이지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녁 6시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지금 밤 11시가 됐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물론 뭐 한 번씩 모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김민하다. 네. 그럼 전 짧게 자르고 싶어 난리죠. 늘 실패하고요. 오늘만큼은 최대한 길게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친척들의 긴 얘기를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 속내가 좀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고 받아들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모럴 컴뱃은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커플을 위한 시간일 수도 친구들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저의 기본적인 의도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모럴 컴뱃 시간에 만나 뵙겠고요. 사실 그 원래대로면 8명이 들어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우리 스튜디오에 네. 4명이 들어오셨네요. 4명이어도 좀 꽉 차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 크리스마스 때 뭐 8명이 들어와도 됩니다.
더 늘어나면 저희가 뭐 마이크를 더 사죠. 8개가 충분합니다. 되죠. 네, 되죠. 사실 넘어요. 뭐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8개 넘어가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꾸고 뭐 돈이 더 들어가는데. 뭐 하죠 뭐 뭐. 뭐. 예. 아니 뭐 주 6일 방송을 하든가 그것 때문에. 이 일에 더 많이 도전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주변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본인 인생은 예전보다 좀 더 충만해집니다. 지가 아주 못되게 구는 막 디스코 엘리시움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늘 와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쉬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영화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작은 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영화 끝날 때쯤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예고 사람의 이야기가 그게 똑같대요. 예, 네, 예고편에서 보면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 영화를 보면 납득이 되잖아요. 잘 만들었을 경우에만. 그리고 돌이켜 보면 다시 또 어떻게 그게 됐지 싶고. 맞아요. 아주 주변의 작은 일이라도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저 양반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그리고 지금 방을 둘러보셔도 본인 삶에서도 사시면서 그 정도는 이루셨을 거고요. 그럼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기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염. XSFM입니다. I D W K